줄리안 회장님께서 고르신 드레스입니다. 세상에, 안목도 높으시지. 드레스도 드레스지만 연아 너 참 훌륭하다. 라인하며 피부빛 밝은 거 하며. 신랑분은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어떠세요? 말로 어떻게 표현하죠? 방법이 없네요. 어머니 찾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고. 잠깐 나갔다 올게. 할머니, 소방 유서에게도 전혀 안 묻고 너무 잘해줘. 내가 차에 뛰어든 게 효과가 있었나 봐. 뭐? 차에 뛰어들어? 그럼 어떡해. 당장 하서방한테 다 말하겠다고 달려가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 내가 그러지 않았음 너는 하서방한테 다 말했을 거야.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다 날 떠났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나 때문에 떠났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떠났어요. 우리 남편을 왜 만나? 왜 술을 마셔? 네 남편 왜 이러냐? 지금 어떻게 내가 안아줄 수도 없고 뭐라고 대꾸를 못하겠잖아, 불쌍해서. 무슨 말 했어? 설마 다 얘기한 건 아니지? 아무 말 안 했어. 근데 너, 네 남편 여동생, 네가 그런 거잖아. 미안하다, 연호야. 미안하다. 샬리호텔 총지배인 이국진입니다. 나예요, 새 사장.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바는 너무... 네, 전화 받겠습니다. My name is 장민자. Do you remember me? 아줌마가 이 가게 새 주인 될 사람이라고요? 네? 짠,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는데. 그 돈을 다 어디서 나서 만나 그랬어요? 아는 사람한테 투자 받았어. 미안해, 아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미안하다, 연호야. 내가 딸. 어? 연아야! 십자수나 높게 생겨가지고 어디 겁대가리 없이 블랙박스를 건드려. 알아보시겠습니까? 설련아라고 하던데요. 설련아. 얘들아, 민상철이 이러라고 시키대? 이런 이 팍! 그냥! 연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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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 그치자! 어디 교양 없이 집까지 찾아 협박을 해요! 너 왜 그래? 넌 좀 가만히 좀 있어! 이런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면 더 밟혀요! 세게 나가셔야 돼요! 왜 바쁜 사람 아침부터 찾아오게 만들어요? 왜! 어머님이 해결하신다잖아요! 이런 어째 어째! 개인적인 금전거래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자만이라도 좀 어떡해. 우리 연아 이번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어머,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자존심 상해. 자존심이 문제냐? 저기, 제가... 참, 어머니, 아까 그 일은 잘 해결 보셨어요? 응? 내가 미쳐, 내가 미쳐. 아들 결혼까지 못하게 생겼는데. 장민자, 너 어떡할래? 다음에 또 오기면 그땐 제2로 찾아갈 테니까. 비상금이라면서요. 잘하는 사람이 투자한 거라면서요. 저 사람 김 사장에 소개시켜줬어. 김 사장? 태일이요? 결국 네 탐욕이 너하고 네 아들을 해치게 될 거야, 주혜란. 제 서민을 살리는 정치 저희 세한당한테 맡겨주십시오. 세한당입니다.
제한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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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현 씨! 수현 씨! 응? 아저씨? 정비사한테 연락 왔어요. 맞아요. 이 오빠 맞아요. 저 기억하세요? 이 여자가 맡긴 차 때문에 왔을 거예요. 기억나요. 이 여자는 나무를 들이받았다고 했는데 경찰은 이 여자가 사람 쳤다고 했었어요. 뺑소니라고요. 네가 대표사 자리 물러나면 매일같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라고 네가 그런 결정을 내려? 나한테 중요한 건 제이 대표이사 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건강, 안전, 행복이에요. 내가 행복하려면 네가 제이 화장품 주인이어야 한다고! 경찰로 오거든 장민자의 과거를 모두 아들에게 말하겠다고 말하세요. 아줌마가 나 좀 꺼내줘. 어? 아들한테 그 얘기 다 할 순 없잖아. 아줌마 아들한테 그 얘기 다 해?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그러고 또 보니까 사람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아, 야 거기서! 도깨비 반스는 튼튼해요. 어질기고요. 5천년이 바다. 그렇게 맛이 좋았나? 뺑소니 사고를 돈으로 눈감아주고. 야 너 뭐하는 새끼야? 김태일이다. 머린 좀 별론 것 같다 너. 나한테 이런 이유가 뭐야? 연예인들이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운전이에요. 이 증거물들로 비리 경찰로 고발하려고. 네가 윤희 사건의 증거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무슨 증거? 그게 어딨는데? 상주동 성미은행 박창도 개인 금고. 개인 금고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쳤다. 소령아 씨, 당신을 하윤희 씨 교통사고 가해자로 현재 시점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어요, 선배. 정밀 조사한 결과 본네트에서 이거 하윤희 귀걸이 아니에요? 피해자 하윤희 씨의 귀걸이 한쪽이 나왔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날 살인자로 만든 사람들 모두 밝힐 것입니다. 꼭 지켜봐 주십시오. 전에 어떻게 된 거야? 김태일 사장이 그랬단 거야? 김태일 사장 만나봐야겠어요. 더 이상 연화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 윤희 혈흔이 묻은 채우라 발찌, 윤희 단추 이런 것도 있더라. 윤희 언니 귀걸이 증거로 채택됐어요? 설련아 무죄 판결 받으면 뺑소니 사건 재수사할지도 모르잖아요. 거짓 증거 거짓 증언 다 했는데 이렇게 뒷짐만 지고 있으면 어쩌라고. 박창준은 어떻게 했어? 네가 증거를 입수한 걸 몰라. 사흘 안에 가져오라고 그랬다. 안녕하세요 김사장. 네가 윤희를 쳐? 네가 윤희를 죽여? 뻔뻔하게 내 앞에서 웃어? 경포. 네가 사람이야? 사람 아니야 채윤아! 뭐 마음 불편한 일 있어요? 갈 데가 있어.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윤희 사고 현장.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윤희 처음 봤을 때 어땠다고 했지? 설련아가 그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팀장님! 정신 차리라고 했어. 좀 이상한데? 다음번엔 연아랑 같이 와야겠어. 사장님, 너한테 하실 말씀 있어서 오셨대. 윤재가 많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윤재가 연아 씨를 도울 수 있도록 그냥 윤재 놔두면 안 될까요? 자, 영순이표 시원한 하체로 왔습니다. 잘 먹을게요, 수혜 씨. 어? 왜 인사가 거기로? 이거 맛있어요, 수혜 씨. 어쩜 이렇게 맛있게 썰었어요, 수박을?
딸을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요즘 아주 죽겠습니다. 그 아들이란 작자. 줄리아가 주애란인가요? 어머니 대신 용서를 빕니다. 네 엄마랑 조용히 떠나. 사라지라고. 왜 그래? 강우 씨 쓰러졌었어요. 그냥 집으로 가요. 이러다 더 큰일이라도 나면. 그냥 집으로 가자고요. 아직 정리가 안 돼요. 아마도 난 당신을 떠나야겠죠. 날 만나고 싶어 했다고 장민자. 먼저 내 아들한테 사과해. 얘기 좀 하자, 윤재. 이 안에 분노가! 다시 나 건들지 말아요. 연아 씨가 최유라, 최인석, 박창두, 민상철의 범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어. 방송 시기는 최인석 후보 국회의원 당선 그 직후다. 연아가 방송을 준비한다고. 네가 곁에서 잘 지켜줘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 모든 걸 전하고 떠날 겁니다. 강우 씨. 약속했던 거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 끝까지 힘이 돼주고 싶었어요. 내 마음이 다 기억해. 네 마음을 그 눈빛 난 너에게 더 기대해.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 뚱딴지야? 요즘 그 목걸이 안 하네. 너 대학 떨어졌을 때 힘내라고 내가 네 이름으로 목걸이랑 발찌 선물해 줬었잖아. 그거? 무슨 왜 안 해? 예전엔 굿잘하더니. 발찌를 잃어버렸어. 한쪽을 잃어버리니까 잘 안 하게 되더라고. 발찌? 잃어버렸어? 어쩌다 그랬는데. 증거물 갖다 달라는데 왜 아직도 소식 없어? 솔직히 말해. 그래 없다! 없다 어쩔래!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없다고! 어? 없다고! 나 증거물 없다고 왜! 미쳤어? 그 내 증거물을 어? 그게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어딘가에 지금 이게 누가 지금 네가 가로채고 한 거야 지금 이게. 미치겠네. 누가 나 지금 골탕 먹이고 있어.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말해. 김태일 사장이 내 증거물 이거 가로챈 거 같다고. 김태일 사장이 나 완전히 엿먹인 거 아니야 지금. 아 천하의 박창들이 이렇게 엿먹이다.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아이 칼칼하면서도 이 백년 묵은 깊은 맛. 밥 두 공기는 거뜬한 맛인데요 어머니? 겨우 두 공기? 이따만한 대접으로요. 아 수혜 영순 언니 되겠다. 날이 밝았으니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지. 선고하고 아빠한테 가요 우리. 그래 그러자. 오셨어요? 두 분 결혼 날짜 언제로 잡으셨어요? 저한테도 꼭 청첩장 주세요. 여보세요? 연호야 오늘 너한테 전해줄 게 있어. 어디로 가면 되니? 가방에 증거물 감춰둔 것 같아. 빨리 이쪽으로 와줘. 증거물 가방에 있는 거 확실해? 없잖아. 내가 죽이지 않았어. 뭐하는 짓이야 세유라! 진실 말해 세유라. 네가 죽였잖아. 내가 하는 말은 다 믿겠다고 했잖아. 세유라! 당선 확정입니다. 나 어깨춤이라도 추고 싶네. 여보 왜 말도 없이 태어났어?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재밌네. 날 차에 치게 만든 사람이 내 걱정을 하다니. 여보. 제대로 좀 생각해봐 박창도. 피 말라 죽는 걸 보고 싶어? 입도 뻥끔 말라고. 교통사고 증거물들 가지고 있는 거 확실해? 인텔 사장이랑 우리 남편이 교통사고 재조사하겠대. 증거물로 돈 뜯어낸 상황 아니라고. 이거 나 아니야 여보. 내 얼굴
내 목소리는 맞는데 내가 조사해볼게. 누가 저런 거 찍었는지 알아보... 그만하라! 어지러워 죽겠어. 제발 조금만 시간...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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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꺼져. 사고 당한 사람이 언니인지 몰랐어. 정말 꿈에도 몰라... 윤재 씨! 나가. 윤재 씨! 너 무슨 죽을 죄를 지... 야, 어머니! 네 딸아. 집으로 가자. 가서 얘기해. 여기가 내 집이고 윤재 씨가 내 남편... 서방 동생 사고 낸 거 네가 낸 거야? 할머니 이렇게 자식 농사 엉망진창 한 줄 모르고 까막눈이었어. 방법 좀 찾아봐줘. 연아야 어떻게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방송 날짜 카운트다운만 남았어요. 데스크 분위기로는 편성 확정 확실해요. 이제 방송 나가면 최인석, 최유라, 민상철, 박창도 아무리 발 빼말려고 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방송이라니? 윤희 아가씨 사고 얘기랑 민상철 변호사, 박창도 얘기까지 방송에서 터뜨릴 건가 봐요. 보류라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방송 막혔고 책임 CP한테 원본 테이프 받기로 했고 어떡하니 설령아. 하고 벨트매. CP님은 참 좋은 아버지세요. 전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재혼을 하셨고 새아버지 딸이 낸 뺑소니 사고를 제가 뒤집어... 아, 연아 씨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연아 씨 목소리만 들어도 웃음이 나요. 무슨 일이야? 위로해 주려고. 방송한다고 들떴을 텐데 실망이 크게... 넌 내가 그렇게 두렵니? 뭐? 박창두랑 전화통화하면서 잔뜩 긴장했는 너. 윤재 씨가 준 CD 덕분에 봤어. 불쌍해 보였어. 내가 널 위해서 기도라도 해주고 싶을 만큼. 어떻게 CCTV 녹화한 걸 연아한테 넘겨요? 나 법적으로 당신 와이프야. 도장 찍어. 여보, 6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매일 어떤 심정으로 넘겼는데, 설 연아한테 가는 꼴 절대 못 봐 난. 얘기 잘 끝난 거예요? 걱정이 돼서 와봤어요. 방송을 포기한 것처럼 뒤로 인터뷰를 딸 거고 그럼 방송 직후에는 알게 될 거예요. 오케이. 연아 씨 잘 들어온 거 봤으니까 됐네요. 떠나는 거. 연아 씨 얼굴 봤으니까 됐어요. 연아한테 왜 조르바님인 거 안 밝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 같아. 실망시키고 싶지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영원히 마음속 조르바를 낳고 싶어요. 네, 여보세요. 언니요? 방금 수목장 갔는데 우리 조카. 조카? 벌써 6살이네. 태양이가 누구니? 설태양이 누구야? 설태양이 누구야? 우리한테 아이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어쩌다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 아직도 지키지 못한 어미가 무슨 변명이 있겠어? 하늘로 간 지 오래야. 당신도 가슴에 묻어. 태영이 어떻게 떠나게 됐습니까? 최유라 때문이요. 아무리 남편 사랑하고 죽고 못 산다지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윤재 씨? 이미 윤재 씨 용서받긴 끝났어요. 그럴 바에 차라리 죽었다 생각하고 기억 지우게 하는 게 나아. 그 사람들이 우리 방송 진행하는 거 알게 됐다고요? 음악제 사장 새한닭 바예요. 이찬호 대표랑 오랜 친구라고 들었는데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유라야 제발 좀, 너 왜 이래 정말. 어? 나 배고파. 배고파서 쓰러졌어. 배고파서 쓰러졌다고. 어떻게 했어? 내 아들 태양이 빼돌릴 때 어떻게 했냐고. 몰라.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무서워. 설태양과 바뀐 아이 이름이 여기 있어요.
이준혁?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이가 싫어? 네, 말 없어요. 아저씨도 오이 안 먹어. 네가 태양이니? 그런 거니? 늦지 않게 가세요. 저도 그쪽으로 갈 테니까. 곧 비행기 탈 거야. 여보세요. 야, 걔 양엄마 공항 통과 못해. 내가 지난번에 위조여권으로 신고했어. 100% 걸려 그거. 그 얘기를 왜 지금 해? 그러니까 그쪽 위조여권이 걸리게 생겼습니다. 우리 영국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너네 이모가 네가 너무 보고 싶대. 뭐야? 우리 강욱이가 왜 사직서를 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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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태양이 살아있어. 지금 한국에 있어. 갑자기 어떻게 된 건가요? 새로 여권 만들 때까지 당분간 출입하지 말고 여기서 지내세요. 네. 준혁아. 희준혁! 말도 없이 나가면 어떡해요? 준혁이가 다리 보고 싶대서. 이모 화내지 마세요. 당분간 엄마랑 거기 가 있어. 영국이 언제 가요? 나중에. 할머니 나야. 텔레비전 봤어요? 연합 방송 안 하기로 했잖아. 새한당에서는 너 아버지 내쳤고 누가 인터넷에 뭘 올렸는지 그걸 보고 시민들이 난리가 났댄다. 방송 한대. 우리 태양이 돌려줄 거지? 태양이 때문에 윤재 씨랑 다시 엮이지 않는다고 약속해줘. 그래, 알았어. 약속해. 약속한다고. 채율아 속지마. 설련아한테 속지마. 설련아 방송 잠시 미룬 것뿐이래. 결국 한대. 네 아들 못 줘. 여기 별장으로 가봐. 저 정말 제 자식으로 알고 키웠어요. 나야. 서울경찰서 강력계 서동영사입니다. 조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한번 설득을 해볼게요. 누나! 유라 언니 나빴어요. 유라 언니가 태양이 데리고 사라졌대요.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나 봐요. 네, 에어프랑스 항공입니다. 아, 최강욱이라고 합니다.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으세요. 형님, 전 박창도를 쫓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설태양 뒷동이 나한테까지 틀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아, 나 정말... 아유, 엄마 닮아서 아주 잘생겼네. 좋겠다. 엄마가 새 옷도 사주시고. 아, 요즘 젊은 엄마들 애들이랑 커플로 맞춰 있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는 어떠세요? 저 혹시 이렇게 생긴 여자분 못 보셨습니까? 아까 아들 데리고 여기 와서 먹을 거랑 사갔지. 민박집 묵길래 소개해줬는데. 저 위에 한옥집 한 채 있어요. 고맙습니다. 내가 살봐! 빨리 좀 뒤로 해봐! 아이 죽어! 혹시 이 아이 못 보셨습니까? 아, 오늘따라 갑자기 왜들 이래? 아이를 유괴한 여자입니다. 유괴요?
넌 여기 있어. 조르바님이라니? 왜 조르바님이라고? 말 안 했어요? 그건 뭐야? 연아 씨랑 태양이 행복하게 우리 말도 안 돼. 돌아가셔.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처음엔 그저 당신을 구경하듯 지켜봤었죠. 그러다 언젠가부터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이 큰 집을 혼자 지키게 생기셨네. 아야, 박복도 하시지. 매를 맞아도 금가락 지킨 손이 맞으랬는데. 그래, 그렇게 될 것 같다. 윤재야, 일단은 집으로 가봐. 어머니께서 기다리신다. 뭐? 내가 엄마야, 윤재야. 당선자는 검찰 조사에서 4억 원의 공천 뇌물을 건넸음을 인정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새한당 측에서는 5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면 5천 번, 5만 번 노력해봐. 그 벽 반드시 허물어진다. 그래. 윤재 오빠다. 갈게. 우리 조카 자다가 흐느끼고 마음이 아픈 거래요. 속상해요. 태양이도 왔는데 바람 쐬고 오지 않을래요? 바닷가 근처에 펜션을 사둔 게 있거든요. 1박 2일로 어때요? 엄마, 어떡해. 저기, 거기에요. 왜 그래요? 싫어요? 안 돼요. 둘이서 그런 거 하는 거 안 돼요. 네? 이 목걸이는 태양이한테 엄마가 처음으로 선물한 거였어. 태양아, 안녕! 나도 태양이야. 내 이름이 태양이야. 아가야. 어? 목걸이 없어졌어요. 목걸이? 태양아! 찾았어! 엄마 찾았어!
친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불러요. 숨바꼭질하는 거야, 지금. 근육이 아닌 태양이에요. 그래, 알았어. 너 뭐 하는 짓이야, 너. 나. 나한테 왜 그랬니? 그때 왜 그랬어? 비켜. 저희가 대체 어떻게 산 거야, 최우라? 저러지 마요! 하는 동안 뭘까? 최우라! 잠시만. 눈썹! 눈썹, 최우라! 너 네 맘대로 죽지 말라고 했잖아. 너 이런 식으로 쉽게 빠져나가려고 나 그렇게 노력한 거 아니야? 살아서 네 죄값 치러! 치러! 다시 한번 말해봐요. 우리 유라가 잡혔다고요? 네 남편 아들한테 짜장면 사준 것도 죄야? 놀이공원 데려가준 것도 죄야? 내가 이모였어. 날 엄마처럼 따랐단 말이야! 당신들 내가 누군 줄이나 알아? 미안하단 말이 듣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그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내 집이 아닌 곳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나 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디로 가실까요? 강우아, 우리 가서 다시 시작하자. 너랑 이렇게 함께 있는데 차라리 홀가분해. 새 출발하고 싶어. 두 건의 살인 미수 유괴혐의까지 기소되어 있는 건 알죠? 어떻게 하면 풀려날 수 있어요? 예? 풀려나기만 해주세요. 당신 죄목들 기가 찹니다. 그만둬요. 당신 해고야. 제 누명 벗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피고인 최인석 징역 7년에 처한다. 그러니까 형님이 먼저 나가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불광동에 가셔서 장사장을 찾으세요. 그래서 피고인 박창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 최유라는 자신의 뺑소니 죄를 감추기 위해 공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했지만 이후 범행들에게 치밀한 데다 죄의식 없이 살인을 도모했고 유괴, 납치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두고 봐. 너도 나처럼 지옥에서 살게 될 테니까. 애기 좀 데리러 와줘. 됐어. 눈이 이렇게 만든다. 나도 용서 못해. 아니야. 울지마 태일씨. 그만 아파해. 나 이제 행복해. 유준이야. 신랑, 신부, 입장! 발이 안 떨어져요. 발이 딱 붙어버렸어요. 발이 안 떨어져요? 네. 있어. 네 사표 수리한 거 연하 화장품 홈쇼핑 매출 1위 기록 달성했더라. 제휴 화장품 금방 따라잡을 테니까 기다리세요. 나 기다릴게. 5년이어도 좋고 10년이어도 좋아. 50년이 걸려도 너
기다리고 싶다. 인연? 대답이 없어 인연이 진짜. 잘해 죽여! 죽고 싶어. 네, 너 오늘 죽어봐. 이런 돈년을 만나. 진짜 안 먹을 거예요? 어머, 삼사사 왜 이래? 왜 이래요? 삼사사! 살아내란 말이야. 유라야. 아버도. 알았어. 잘했어. 아버도. 유라 때문에 죽었대. 유라 때문에 물에 지 신발 빠졌다고 떼쓰는 바람에. 모두들 엄마가 돌아가신 게 유라 씨 때문이라고 책망했나 봐요. 그런데 네 탓이 아니라고 안아준 사람이 윤재 씨였군요. 네 탓이 아니야, 최유라. 어릴 적 피해 의식이 컸나 봐요. 아빠나 할머니가 계셨는데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나 봐요. 내가 죽고 싶어. 산사사 편지 왔어. 유라 이모 보고 싶어요. 제법 잘 그렸지? 여전히 그곳에선 하루 30분밖에 햇빛을 볼 수 없네. 그 길로 쭉 따라가 다섯 번째 나무와 여섯 번째 나무 사이에 서봐. 거기서 하늘을 올려다봐. 나뭇잎 사이로 하늘이 보이지? 나는 거기서 바라보았던 하늘이 참 좋았어. 너도 괜찮니?